전국 시도 한의사회 회장단이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및 필수 의료의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23 동의보감 국제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통의학의 항노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한한의학 해외의료봉사단이 스리랑카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한의신문 기강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 한의사회 회장단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부문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수를 비교할 때는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를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통계와 정책이 한국의 의료 현실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 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해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및 지방의 1차 의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사회적 부담 감소 및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토록 할 것과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와 한의대 정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의사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학 보장성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 대학이 12개이며 한의 의료기관이 1만 5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0% 가까이 폐업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의 연봉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한의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양방의료행위인 절개술과 한의의료행위인 일방경혈침수를 시행함에 있어 의과는 최대 700%의 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150%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 과정에서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을 많이 알게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학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이 2023 동의보감 국제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통의학의 항노화 가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의 수명이 늘고 그와 함께 증가하는 만성질환도 빼놓을 수 없는 보건위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전통의학과 항노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방안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차 포럼에서는 멀티링구얼 아시아 의학, 1820년에서 1980년대 미국의 침술에 대한 의학적 담론의 변화, 침술의 작용 기전 연구 및 새로운 치료 분야 개발, AI를 이용한 동의보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등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2일차에는 항노화 시대에 번성하는 전통의학과 동의보감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전통의학이 발휘할 수 있는 항노화 효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한한의학 해외의료봉사단이 스리랑카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스리랑카 갈레 및 콜롬보 현지 병원에서 8년 만에 재개된 168차 해외의료봉사는 4일간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현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봉사단 진료팀장을 맡은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지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한의진료 시 참관을 하는 등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환자 진료와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통합의학진료소에서 진행된 169차 해외의료봉사에서는 총 1,100여 명의 환자가 방문해 한의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부하라 국립의과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초음파를 이용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등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